하나 선생님 또 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한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 인 제너럴 너무 다들 준비 잘 해오셨고, 이제 아무래도 그 페이지마다 약간 클리어컷하게 그러니까 전달할 내용을 명확하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게 제3자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이어그램 저희 NNN 툴로 리서치한 거 이렇게 다들 너무 작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버럴리 한 거를 다 보여준 건 괜찮은데, 뭐그 다음 페이지 그 중에서 가장 본인들 프로젝트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확대해서 뭐 한두 페이지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숫자 어떤 의미고, 컬러가 어떤 의미고, 우리 사이트가 어디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디벨롭하는 페이지를 한두 페이지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B팀은 너무 이게 진짜 설명을 차근차근 이렇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전달이 되게, 그러니까 새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걸 한다는 게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아요, B팀은. 그래서 영어로 너무 클리어하게 각 페이지마다 포인트를 이렇게 잘 잡아서 설명 잘했고, 그래서 전달이 되게 클리어하게 잘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랑 뭐팀 A부터 미팅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냥 오늘 프레젠테이션 한거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같이 보면서, 아, 어디를 강조했으면 좋겠다, 어디는 좀 그냥 뺐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금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하면서 뭐 어떤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좀 코멘트 같이 주시면,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승아쌤이랑 남주 선생님 어떠세요? 네, 그러면 좋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팀 A부터 화면 셔야해서 아까 봤던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넘기면서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거 앞에 인트로덕션 들어가는 페이지가 너무 긴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점프 인투 이 다음 이 다이어그램 이렇게 드라잉 그려진 거에 약간 뭐 이미지를 뭐 여기에 그냥 추가해서 그냥 아예 한 페이지 정도로 그냥 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아니면 한두 페이지 정도 줄여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네, 저도 한 페이지, 많아야 두 페이지 예. 정도로. 그래서 그냥 더 앱스트랙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트 인트로덕션 할때 여기 이전에 페이지에서 본인들 리서치한 사이트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게, 뭐 제가 그때 이렇게 그려서 드렸지만 뭐 여기까지 포함됐으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가 우리 그냥 완전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제 그리고 생각에 지금 이 페이지에 사이트 그냥 위치랑 뭐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정보나 컨텍스트에 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사실 이 페이지는 거의 이렇게 넣을 거면 그냥 안 넣는 거나 마찬가지 거네. 뭐좀더 정보를 더 넣어주던지, 뭐 주변에 여기 뭐 한강공원 같은 것도 위에 라벨링 같은 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나 지하철역 같은 거. 아니면은 여기에 진짜 승하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이트 설베이 다녀온 거 여기에 조금 넣으면 어떨까요? 여기 혹시 그래도 사이트면은 여기에 정말 가서 뭐 비디오
나뭐 이미지나 3초짜리 비디오 같은 거 찍어 왔잖아요. 그거를 그냥 여기에서 아예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 사이트 인트로덕션 플러스 뭐 온사이트 서베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아예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컨텍스트로 확 던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그 뭐냐 그뭐 코비드 19에 대해서 얘기했고 소셜 그런 뭐 디스턴스가 있지만 뭐 액티비티가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여기 와서 아예 우리 사이트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던가 뭔가 그런 컨텍스트를 아예 클리어하게 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피드백 중에서도 너무 온사이트 서베이 힘들게 다녀오셨는데 너무 이게 안 사용 안한게 그게 좀 아깝긴 하니까 이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그냥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본인들 리서치한 그 스트릿에 스페시픽하게 아예 클리어컷 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저는 이거 전체 보여준 건 좋은데 이게 오리진이 어디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리진을 어디로 잡고 있어요? 이 페이지 리서치할 때? 저희 처음에 다 공원으로 잡고 목적지만 변경해서 해봤던 거였어요. 아, 그냥 한강공원 여기를 그 잡고 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너무 하여간 안 보여가지고 여기에서 이 전체를 보여주고 난 뒤에 이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서 뭐몇 개가 되게 본인들 사이트에 사이트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게 어떠한 거였어요? 여기 보니까 센츄얼리티 돼 있는 거 보니까 뭐 비트윈니스, 클로즈니스, 뭐 스트레인니스 다 섞여 있는 거 같은데 그쵸? 디그리 뭐 이런 거 그쵸? 여기에서 지금 그 뭐냐? 어떤 게 가장 인터레스팅 했어요? 본인들. 비트윈니스 그때 저희 이거 다 뽑아가지고 봤을 때 비트윈니스가 제일 저희가 그래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 이제 거기에 집중하기로 했었던 거였어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비트윈니스를 이거를 보여주고 이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어떤 게 비트윈니스고 여기 좀 크게 적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센츄얼리티인 것 같은데 하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읽혀요. 너무 많이 했는데 안 읽혀서 그럼 여기에서도 뭐 이거를 다 명확하게 뭐 비트윈니스,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크게 다 적어주고 그리고 항상 false color 설명해야 되잖아요. 따뜻한 컬러일수록 밸류 값이 더 높은 곳이다. 뭐 closeness 같은 경우는 차가운 컬러가 블루 컬러인 게 사실은 더 의미 있다. 왜냐면은 가까울수록 어쨌든 관계성이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의 관계성이 더 가깝다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레전드 같은 여기에서 경우도 이제 안 보이면 여러분 좀 키우세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래픽도 엘리멘츠도 아니고 그 레전드는 어쨌든 정보를 읽어야 되는 거니까 작게나 좀 키워가지고 좀 읽을 수 있게 하면 좀 좋겠다. 이거는 세팀다 포함, ABCD 다 포함해가지고 좀 레전드는 키워라. 크게 되면.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혹시 얘가 비트윈이스면은 얘를 다음 페이지에 한번 크게 키워가지고 본인 사이트만 잘라가지고 거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뭐 색깔이 어떠하고 뭐 하고 뭐 이게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근데 이거 해석하기가 까다로우면 빨리 준비해서 보여주세요. 해석하는 거를 같이 얘기하게. 예. 네. 그렇게 하면 아니면 좋을 근데 것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 그냥 우리가 해석한 결과를 얘기하는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온 부분은 뭐가 높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네. 그냥 뭐 이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너무 작아서 하니까 너무 안 보여요. 얘네들 키우던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인들 리서치에 가장 중요한 뭐 한두 개를 무조건 꼽아서
크게 확대해서 그건 크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좀 작게 넣어서 어쨌든 많이 트라이얼을 했다 이렇게만 보여줘도 전달은 그 정도. 그래서 막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도시 스케일로 다 리서치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 리서치 미닝풀한 애는 뭐 예를 들어서 얘와 뭐 얘였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죠. 특히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그래서 여기에 컬러가 어때 변하고 뭐 이게 어떤 의미고 도시 큰 맥락에서는 이러이러한 의미다.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 데스티네이션 파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리진이 어딘지 지금 읽기가 너무 어렵고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본인 이게 우리가 도시 전체 컨텍스트를 했다. 뭐 데스티네이션이 다 파크면은 여기 적어 놓고 여기에 뭐 어떤 타입, 어떤 타입, 뭐 어떤 타입 리서치 한 거랑 오리진을 다 적어 줘야 되죠. 오리진을 다 적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미닝풀한 애를 딱 꼽아서 뭐 다음 페이지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줌인을 해가지고. 근데 그럼 제 생각에 아예 그 이전에 처음에 일단 우리의 분석 방법은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 설정하고 그걸 트라젝토리들을 이제 포인트로 분석한다 이 얘기도 해줘야 왜 데스티네이션 오리진 이런 걸왜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할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네. 그럼 아니면 여기 이렇게 적어줘도 되잖아요. 뭐 여기 accessibility는 뭐. 그러니까 그걸 멘션을 하면 될것 같아. 네, 처음에 그냥 분석 얘기 시작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것도 너무 작아가지고 얘네를 다 이렇게 한 거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리서치 했다 이런 것도 좋고 사실은 이게 계속 겹치니까 이 컴포넌트를 써서 했다 뭐 얘를 그냥 마지막에 작게 하나 정도를 그냥 넣는 걸로 하고 뭔가 얘네를 다 확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거가 뭐 10대 20대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파퓰레이션 뭐 어떤 거는 뭐 하우징이고 이게 레전드가 없으니까 이게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그 전체 파퓰레이션이다. 이거 비주얼라이제이션 힘들게 다 했는데 그때 우리한테 다 설명해줬잖아요. 뭐 아, 20대는 이런 거 같고 뭐 50대는 여기에 다뭐 evenly distribute 돼 있고 뭐 이런 거 설명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보여주더라도 뭔가 그런 설명들이 다 빠지니까 사람들이 약간 analysis는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우리는 지금 다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명확하게 다 코멘트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한테 가장 interesting 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우징 전체 하우징 유닛의 개수다 아니면은 뭐 population 전체 population 데이터가 우리에게 interesting 하다라던가 뭔가 analysis를 하면 항상 결론이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왜 했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러하다. 우리가 이런 거를 다 리서치 해봤는데 우리의 결론은 이거하다. 이거 중에서도 이게 가장 meaningful 하다. 왜냐면 이래 이래 해서 meaningful 하다. 왜냐하면 이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널리시스를 되게 많이 힘을 줬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왜 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미닝풀하다라는 거를 잘 설명을 해줘야지 본인들의 노력이 이제 딜리버리가 잘 되는 건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숏 미팅하면서 꼭 이거 레전드에 항상 이게 뭐 무슨 의미다. 이거 무조건 잘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오늘 감이 오죠. 어느 정도 텍스트 사이즈를 해야지 리더블한지. 그쵸? 화면에서. 이게 그냥 프린트하는 레이아웃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되게 작게 글씨 쓸 수도 있잖아요. 크게 크게 써서 하시게. 제가 발표할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발표가 10분이다 보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한 부분 얘기할 건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하다 보면 너무 빨리 오긴 왔거든요. 빨리 시간이 오긴 걸까 봐 그래서 왔어요. 왔을지. 예, 아까 전에 피커 지금 봤어요. 강제로 뮤트 시키네. 아, 제가 강제로 미쳤다. 근데 이거 갑자기 왜두 명으로 됐지? 잠깐만요. 왜 갑자기 두명 됐을까요?
이게 뭔가 핸드폰에서 연결이 됐나? 그런 것 같아. 그쵸?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강제로 뮤트해주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아, 이거 강제 뮤트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예전에 한 번 아, 근데 지금 뮤트할 때 제가 실수했다가 아, 좀 뮤트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약간 강제 뮤트하는 거 실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그냥 본인이 소리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그렇게. 근데 이거 강제 뮤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수 안 하고. 네, 실수 없었어요. 그냥 딜리버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아니 아까 전에 시켜놓은 거여가지고. 그러면은 네. 네. 그럼 아무튼 지은 씨 하시던 말씀. 네, 지은 하실 때. 할 얘기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이걸 얘기하다가는 10분도 너무 저한테 그렇게 아 맞아 맞아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얘기했던 게 이제 이거 분석을 요거 다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게 한마디로 설명이 돼야 돼요. 뭐 그거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게 그러면 연령별 대의 사용량을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리고 레전드 잘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시간도 끝도 없지만 듣는 사람도 너무 지쳐요. 네. 그리고 약간 스마트하게 하나만 네. 가장 본인들한테 미닝풀한 하나만 이 다음 페이지에 펴서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 그라스퍼 컴포넌트 스크린 캡처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차라리 그 넘버들을 따로 적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넣고 싶으면 그냥 쬐끄만하게 하나 정도 이렇게 이런 거 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아니면 이 결과 그래프 같은 것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네. 그렇죠. 저 분홍색 차트 있죠. 그것만 딱. 네, 맞아요. 제 생각에 그냥 하나 진짜 미닝풀한 것만 하나 크게 하고 나머지는 옆에서 조그맣게 많이 했다 이거를 좀 그래도 보여주려 옆에 그냥 조그맣게 같이 놓고 좀 하이어라키를 줘서 배치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그 사실 포인트는 설명 잘했는데 오늘 설명 되게 잘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그냥 리얼리스틱한 페데스트리언 플로우를 어쨌든 상대값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설명해주고 이 페이지만 이렇게 넣지 말고 그 앞에 비트윈리스 어날러시스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본인들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비트윈리스 어날러시스 같이 보이는데 얘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그리고 뭐 비트윈리스 어날러시스 그 포뮬러를 여기 이렇게 그냥 붙여줘요. 이게 어떤 의미다. 이것만 또 한 페이지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중요한 거 다른 것도 많은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냥 그래픽적으로는 있어 보여요. 그래. 근데 못 알아보겠어. 네, 오퍼할 때는 이제 그 로직이 저런 건데 네. 저걸 놓고 싶으면 이제 구석에 놓고 비트윈리스 결과값을 크게 놓고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리얼리스틱한 그 페데스트리언 플로우를 표현하는 이제 수식인데 이거를 하면 결과값이 그렇게 생겼다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좀 비디오 것도 있으면 좀 한 컷씩 넣어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사이트 설명할 때 좀 그런 걸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이거 사실 이제 온사이트 설베이 한 거는 이제 다 이해는 했는데 이것도 약간 결론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책으로 뭔가 낼 때는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가는데 사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 페이지를 그냥
빼고요. 그냥 결론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7개 설베이 했다,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이 다음 페이지가 뭐였죠? 그래서 이제 47개 설베이를 했는데, R스퀘어 값을 여기서 구한 거죠. 이 저희 그 컴포넌트 통해서. 그쵸?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예, 이것도 이제 그냥, 이거의 결론이긴 한데, 설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뭐 47개 중에서 아웃라이어를 몇 개 제외했고, 이거 본인이 다시 한 거잖아요. 제가 준 거 아니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를 여기에서 몇 개를 아웃시켰고, 47개 중에서 뭐 몇 개를 선택해서 했고, 뭐 35개를 선택해서 했고, 이게 했고, 이거 R스퀘어 값이 몇으로 나와서, 이게 뭐 몇 퍼센트, 0.65라고 하면은 65%의 상관성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를 하세요. 결과를. 여기. 그러니까 그리고 뭐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는 그러니까 두 정보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얘기한다. 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죠. 그리고 R 스퀘어가 0.65면 65%의 서로 상관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그냥 스텝포워드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그 엑셀 시트는 그냥 없애고 이것도 뭐 보여주고 싶으면 그 히스토그램 이거가 어떤 데이터예요? 얘는? 아, 얘를 포를 의미합니다. 아, 네. 얘를 아웃라이어 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웃라이어 제거한 데이터예요? 얘가? 태그 1과 태그 2가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와 이륜차가 있는데 이 두 개 두 개를 엮어가지고 각각 그 상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 적어주세요. 이게 뭐 어떤 거고 어떤 거고 이게 사실 y 값이 사실 뭐 뭔지 x 값이 뭔지 x 값은 뭐 between-ness 값인 것 같긴 한데 뭐 여기 가고 이거는 이륜차고 뭐 이거는 보행자고 그렇게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넣어서 결과 위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라이어는 몇 개에서 몇 개 소거했고 이렇게. 결과만. 그리고 이것도 막 레전드 빠지고 그쵸. 그리고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약간 확대해서 본인 사이트를 항상 좀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냥 아마 있는데 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표시되어 있긴 돼. 해칭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아웃라인만 새로 위에 그리던지 해서 하고 이거를 설명할 때도 이게 뭐 비트윈리스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색깔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뭐 여기에 보여주고 여기에 전체 모양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뭐 여기에 줌인 해가지고 이만큼 확대해서 잘라서 사이트 부분만 딱 보이게 해서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죠. 사실은 도시 전체 컨텍스트는 뭐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사이트가 정확하게 어떤지 하고 뭐 레전드도 여기 잘라서 크게 붙이고 네, 약간 좀 페이지를 리더블하게 이렇게 전달이 잘 되게만 잘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팀은 정보가 너무 많은데 좀 약간 가지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뭐에 더 힘을 줄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뭐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게 어떤 주황색이 어떤 의미고 파란색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우리 사이트 내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좀 아니면 페이지별로 텍스트를 좀 써보세요. 텍스트 써놨죠. 그거 텍스트 썼어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쵸? 네네. 그거를 쉐어해주면 좀 읽어볼게요. 그거를. 네. 네. 페이지별로. 페이지 이거를 확 한번 고치고 그거를 네. 한번 쉐어해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왜 아웃라이어가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weight 주기 전이고 이거는 컬러로 weight 줬어요. 이거 weight 어떤 식으로 줬어요? 그냥 점을 더 많이 찍었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얘는?
이거 그 가운데에다가 점을 다 찍고 이게 X를 보니까 다섯 가지더라고요. 빨간색부터 이제 파란색까지 상하이로 상하 관계가 있는데 그걸 각각의 이제 웨이트를 다섯 가지 웨이트를 줘가지고 키를 줘서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 얘랑 비교해봤을 때? 처음에는 얘랑 비교했을 때요. 네. 확실히 그래도 여기에 있는 빨간색 부분들에 대한 가중치 덕분에 여기가 인구 분포가 많이 반영이 돼서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제 약간 좀 더 현실적이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 사이트 내부에서는 뭐 변화가 크게 있었어요? 네, 그 망원 여기 망리단길 쪽은 확실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차라리 그냥 이게 이걸 웨이트 값을 줘서 비트윈니스를 어나라시 센데 이 사이트에 그냥 계속 스페시픽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도시 컨텍스트는 벌써 앞에서 다 이해했고 제너럴 아이디어 사람들 다 아는데 어쨌든 이 전부터 해서 계속 그냥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그냥 그 부분만 계속 분석해서 얘기를 해준 게 좀 더 클리어한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웨이트 값을 주니까 확실히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할 땐 여기가 그냥 아웃라이어처럼 이렇게 나가버렸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이 지역이 근데 이거를 웨이트 값을 이렇게 이 실시간 매핑 지도를 웨이트 값을 줘가지고 다시 비트윈리스 해줬더니 우리 사이트에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방문자 수가 반영이 되었다. 임프루브 됐다 결과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키우고요. 너무 다 작아. 너무 안 보여요. 무조건 강조하고 싶은 애는 무조건 키워주세요. 무조건.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음 페이지가 뭐예요? 이 다음 페이지가 뭐예요? 이 전 페이지로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리 색깔이 다 똑같아서 이게 약간 더 안 읽혔나 봐. 이게 그냥 원웨이고 얘를 뭐 이게 원웨이던 이거를 컨텍스트를 조금 읽힐 수 있게 여기를 정리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고 색깔이라도 해주면 사람들이 이 다음에 카탈로그 나왔을 때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비주얼리 너무 안 읽히니까 이걸 봤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뭐 뭐지? 갑자기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거가 시간이 있어서 오래 보면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포인트가 이런 타입의 도로가 있고 우리는 이걸 카탈로그화 했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거를 좀 그래픽컬리 조금 고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전 페이지 한 번만 네 이것도 약간 조금 뭔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차라리 이 페이지랑 이 다음 페이지를 합치세요. 포인트는 그냥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아직 이게 원웨이고 뭐 여기 이걸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차례대로 오더하고 쭉 오더해서 적고 옆에 지도에는 넘버 써주고 네, 넘버만 써주고 사실 그거랑 사실, 그 갔다 온 거 사진도 옆에 하나씩 네 맞아 아니면 사진. 여기 그 지도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사이트가 있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되게 뭐 그레이로 살짝 이렇게 연결을 다 해주고 여기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래픽컬리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도 계속 우리 여기 사이트 스페시픽하게만 이제 계속 설명하니까 살 얘네를 그냥 시원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거기 위에 이제 이거를 표현해주고 이게
무슨 왜인지 표현해주고 옆에 그냥 텍스트로 뭐 흰색 박스 해가지고 위에 정보를 좀 적어준다거나 뭔가 이거를 그래픽컬리 잘 읽을 수 있게 좀 이 페이지를 한번 이거랑 이 다음 페이지를 합쳐서 한눈에 확 읽히게 한번 고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오면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겠죠. 아 여기 사이트에 이러이러한 타입의 도로가 있고 이거를 스트릭트 타이폴로지로 카탈로그화 시켰구나.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딱 보면은. 네. 그리고 이게 이거 지금 그 2m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동그라미 그쵸? 맞아요? 네. 그쵸,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약간 뭔가 이 페이지도 좀 레이아웃을 재밌게 바꾸면 이게 확 정보가 전달이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우선 얘를 그럼 뜯어가지고 좀 원웨이만 한 페이지 왜냐면 이 전 페이지에 원웨이, 쓰리웨이, 포웨이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뭐 이렇게 사이즈별로 그냥 잘라가지고 한다거나 이거 페이지 하나 이거 페이지 뭐 2, 3 해서 좀 이거를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게 5m잖아요. 여기 5m고 여기 5m고 뭔가 이걸 지킨 게 있고 이게 그런 6피트로 이렇게 디멘션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안 읽히고 이것도 되게 인터레스팅한 뭔가 이렇게 제스처인데 이것도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페이지를 좀 찢어서 그냥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뭔가 이거를 좀 비주얼리 잘 읽힐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제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정크 차트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선도 사실은 필요 없고 그냥 시각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뭐 점수를 주든지 이게 웨이트 사실 얘네들도 이렇게 굵을 필요가 없거든요. 디자인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냥 정크 차트나 비주얼 인티그리티에 나오는 비주얼라이제이션 101 프린시플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라인도 사실 두꺼울 필요 없고 뭐 히든으로 가던 어떻게 가던 해서 최소한 그 눈에 밟히는 것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컬러가 지금 3개 썼잖아요. 3개, 4개 노란색 들어가고 그냥 차량 뭐 여기 파란색 들어가고 이런 컬러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시크릿이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랭귀지를 통일시키고 쓸데없는 것들 최대한 톤다운 시키고 줄이고. 네. 그래서 진짜 이거 노란 선이 약간 되게 아이캐칭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모노톤으로 바꾸시고 뭔가 이 본인들이 디자인 인터벤션한 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들 다 것들. 이런 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다 없애주고 아니면 그냥 진짜 키워서 시원시원하게 뭐 원웨이를 한 페이지에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를 해서 레이아웃을 새로 하고 뭐 쓰리웨이를 또 한 페이지 뭔가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드로잉 너무 힘줘서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양 옆에 보면 원웨이는 결국 페이빙으로 인터벤션하고 쓰리웨이는 스트럭터.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묶어서 타이틀로 그냥 원웨이는 페이빙, 쓰리웨이는 스트럭처 이렇게 접근을 했다. 여기 그럼 그렇게 써줘도 되겠네요. 네, 원웨이는 뭐 페이빙 이렇게 해서 뭐 여기 한 페이지 보여주고 그 다음 페이지는 뭐 쓰리웨이 뭐 스트럭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본인들이 쪼개서 더 크게 확확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게 그 주제별로 아이디어가 다 있는데 이게 너무 전달이 안 돼서 안타까웠어요. 약간 이게 발표할 때 그리고 이거 사이즈 셀렉션을 이 다음 페이지가 뭐예요? 이 다음 페이지가 뭐예요? 뭔가 약간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견은 뭐 페이빙을 한 거죠. 원웨이니까 페이빙으로 뭔가를 어프로치한 거죠.
그리고 3way는 뭐 퍼니처 뭐 이런 거였나요? 그런 거였고 4way는 뭔가 스페이스를 인터벤션하고 변화를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혹시 그 테이블을 그런 이렇게 날리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인지가 됐잖아요. 1way는 페이빙으로 인터벤션 했다. 3way는 스트럭처 줬다. 4way는 스페이스로 했다. 그러고 난 뒤 그냥 이 다음 페이지부터 그냥 이거 로케이션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지도는 필요 없고 그냥 example 해서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하나씩 보여주세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안 보여요. 얘를 또 잘라서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전에 테이블로 된 거 있잖아요. 테이블 된 거 뭐 그러니까 보여주고 이 얘를 보여주고 뭐 이 바로 다음 페이지는 뭐 example 해가지고 뭐 크게 보여주고 너무 한 게 아까워. 너무 이렇게 다 한 곳에 이렇게 줄여놔가지고 그러니까 해서 이거에 example 해서 보여주고 이 페이지 이 내용이요 이거의 타이틀 스트릿 타이폴로지보다는 뭐 네네. 인터벤션 스트레지 이런 식으로 과되지 않을까 싶고 그 뒤에 작업한 것도 이거 만약에 세 개 나눠서 보여주게 되면 그냥 하나 설명했을 때 그 다음 샘플 예시처럼 적용된 예 하나 케이스 보여주고 다음 거 설명하고 또 케이스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설명 듣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3D 보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고 얘네들도 찢어서 그냥 그 설명하는 거 다음 페이지에 얘 시원하게 렌더링 이런 거 다 했는데 이렇게 넣고 혹시 로케이션을 꼭 표현하고 싶으면 이거를 그냥 한 페이지로 봤을 때 이렇게 작게 키맵을 하면 되잖아요. 키맵 알죠? 그러니까 이 전 페이지 가볼래요? 이 전 페이지. 얘 키맵이잖아요. 원웨이.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엄청 줄여가지고 그냥 키맵으로 이렇게 인디케이션 하면 되죠. 여기 레퍼런스 여기다. 그리고 우리 사이트는 사실 뭐 여기다.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어쨌든. 아니면 여기 안에서 4way를 무조건 찾던지 해가지고 어쨌든 본인 사이트를 뭐 이렇게 표현해주고 키맵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냥 작게 여기 구석에. 꼭 로케이션을 너무 알려주고 싶다면.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 페이지는 뭐예요? 그 세 가지 디자인을 만들었잖아요, 전에. 네네네네. 이거를 디자인한다면 비트윈리스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이제 예측 모델을 그러면 이거 사이트별로 그 아까 했으면 그냥 잘라서 보여주면 안 돼요? 비포 애프터? 이 전체를 보여줄까 너무 또 안 읽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은 건 결국 그건데 그러니까 여기 4way가 여기 있었나? 하면은 비포 애프터 그 아까 크게 뭐 이미지 그 렌더링 한 거를 그 레이아웃 페이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기 뭐 이미지 렌더링도 넣고 여기에 뭐 그 아까 CAD 드로잉 같은 것도 넣고 그리고 여기는 비포 애프터 비트윈리스 어널리시스 한 거 뭐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줌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게 되게 미약하긴 하지만 바뀌었네? 뭐 비포 애프터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이 로케이션 너무 표현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뭐 여기에 작게 키맵을 그냥 넣으면 되겠죠. 여기 로케이션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해되잖아요. 여기도 잘려있지만 아 여기 로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다. 그쵸? 여기 뭔가 이렇게 시도에서 이렇게 스코핑 하는 것처럼 점선을 그어줘도 되고 해서 뭔가 이거 키맵 그냥 넣고 여기 비트윈리스 어널리시스 한 거 비포 애프터 넣고 CAD 드로잉 넣고 여기 넣으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터벤션 하면 이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거를 타입을 줄여보세요. 그래서 얘를 또 뭐 이거는 그래서 타입 A 뭐 타입 B도 뭐 하고 B, C 뭐 똑같이 레이아웃을 레이아웃도 계속 바뀌면 사람들이 인지가 다 안 되거든요. 정보가 똑같은 레이아웃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는 어쨌든 같은 레이아웃으로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사실 이게 결과잖아요. 우리가 인터벤션 했는데 이 NNN 툴로 해봤을 때 인터벤션 했는 거 비포 애프터 이렇게 됐다. 사실 이게 되게 빅 파인딩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한 몇 페이지 이제 되려나? 지금 한번 다른 팀 하는 동안 엄청 빠른 속도로 한번 레이어만 쫙 바꿔볼래요? 그래서 그냥 뭐 온라인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얘기 피드백 받은 걸로 한번 확 바꿔서 빨리 레이아웃을 인디자인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10분 안에 프레젠테이션 될 수 있을지 한번 몇 페이지가 될지. 우정 선생님 너무 마이크로 컨트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착하고 있어. 옵세션이 나오고 있어요. 옵세션의 이 성격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빨리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팀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네, 다음에 어떤 팀 얘기할까요?